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네. 예루살렘의 이전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타라는 곳이 있었다. 거기에는 행각이 다섯 개가 있었다. 이 베데스타라는 뜻은 은혜의 집, 예,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다? 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집이에요. 베데스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다섯 개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산다. 뭐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베데스타 못에 물이 갑자기 가끔 가다가 어떻게 흔들려. 그 물이 왜 흔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끔 가다가 흔들린대. 그래서 흔들릴 때 그 물이 흔들리는 이유는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된다. 그렇게 그런 말이 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환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그걸 기다리고 있어. 아, 베데스타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이다. 그런데 이거는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요.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요.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 세상에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까지 붙여놨는데도 내가 먼저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아무런 조건. 그 은혜는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런데 여기서는 은혜의 집인데 뭐라고? 물만 흔들려봐라.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환자들끼리 이렇게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아무리 봐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도 비실거리고 저래가지고 내가 제일 뭐예요? 힘이 좋아. 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모욕하는 겁니까? 은혜를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일 먼저 빨리 들어가는 자가 날 자격이 있어.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을 정해놓고 병자를 고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은혜의 집이라고 그러는데도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병 고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은 결국은 누구를 모욕하는 겁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렇게 병이 나서 이렇게 병이 낫고자 모인 환자들도 다 각자 뭐예요? 예. 하나님을 결국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무슨 하나님으로 봐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날만한 조건을 갖춘 자를 먼저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무시하고 나는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까? 내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나 다름이 없다 말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것은 지금 오늘날의 세상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제일 먼저 좋은 약을 구하면 돼. 네. 그래서 충청도, 충청북도 시골 어디에서 그렇게 귀한 백년근 산삼이 발견됐다. 그러면 누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서 그거를 빨리 사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사는 사람이 그 산삼 먹고 낫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은혜를 바라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은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도 그 은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내가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하나님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으로 슬픈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참 막말로 더럽게도 오래 병 알았다 그러죠. 이 38년을 병을 앓고 있어요. 38년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병을 38년 동안 알아도 안 죽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38년쯤 알았다면, 그건 벌써 어떻게? 벌써 죽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이 38년을 앓고 있을 수가 있어? 자, 이게 뭔가 이 환자는 좀 달라.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는데, 죽지를 않았어, 아직도. 어떤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계속 여기서, 여러분, 38년을 병을 앓고 있었다면, 물이 동할 때 다른 환자보다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마 그 환자들 중에 제일 약해 빠진 환자. 그리고 38년 동안 환자 생활을 했다면, 자, 지금 38년 동안 환자 생활을 했다. 그러면 20살 때부터 아팠다면 지금 몇 살이요? 60이 다 됐어. 그때는 평균 수명이요, 40도 안 됐어. 그러니 이미 부모, 친척, 형제들은 이미 다 죽었어. 도와줄 사람이, 이 환자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자기 혼자 힘으로 가야 돼.
근데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자, 이 환자의 참 특이한 점 두 가지가,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38년이나 지나도 이렇게 살아있는가? 이게 또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자기 혼자 힘으로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상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특이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거기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예? 아무도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환자들은 다, 자기 자신의 힘, 능력, 아니면 뭐예요? 그 부모, 친척, 형제, 자매들의 그 도움,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고 지금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환자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신도 혼자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건 참 특이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기다렸을까?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뭘 기다렸을까요? 예? 이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셔. 이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야. 은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희망이 있어. 주위 여러 환자들, 그 환자 가족들이 볼 때는 이상한 놈이야. 저게 혼자서 뭘 제일 지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아직도 우리와 함께 기다리고 있을까? 웃기는 놈이야. 그렇지만 이 환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희망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8년이나 돼도 아직도 그 믿음으로 생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다. 그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무슨 이런 질문을 다 하세요. 전지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죠. 네? 예수님이 그 혈루병으로 군중 틈새를
삐지고 들어와서 옷자락에 손을 댄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가끔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다 알면서. 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건 예수님 다 알아.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가 그 군중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군중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드디어 자기를 만나고 만지기를 옷을 만지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드디어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래 얘야 잘 만졌다. 그것과 같은 얘기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처럼 낳고자 뭐예요? 낳고 싶어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어떤 희망?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러 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언젠가는 예? 그런 때가 온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때가 올 때까지는 그 악령이 많은 시험을 합니다. 이래도 네가 희망이 있어. 너 오늘 또 배 아프잖아. 이래도 뉴스타트로 낳는다고. 그걸 믿어? 응. 그래도 뭐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악령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자꾸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라고 자꾸 힘든 고비를 겪게 합니다. 그래서 힘든 고비가 조금 찾아왔다고 해서 아이고 결국 안 되는구나 나는 뉴스타트 가지고 안 되구나. 사단이 여러분을 그렇게 포기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예요? 나도 38년을 살 거야. 38년을 기다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나는 희망을 버릴 수 없어.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이때까지 38년을 하나님을 기다려 주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참 너 기다려줘서 뭐요? 너무너무 고맙다. 그동안에 포기하지 않아서 너무너무나 고맙다. 그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네가 이렇게 나으려고 응? 나를 믿어주고 이렇게 기다리는구나 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대답합니다. 참 이 대답도 정말 멋진 말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봐야 갈 수가 뭐예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만 흔들렸다 하면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뭐요?
자, 문은 열렸다. 빨리 가자. 야, 어디야? 어디? 자, 아버지, 아버지 들어. 어? 아들들이 막 뛰어가. 그런데 이 사람은 아유,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뭐 내려가나 마나야. 그리고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보세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예요? 가는 동안 그래도 간다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언제 하나님이 와서 나를 먼저 물에 넣어줄지 뭐예요?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있어도 언젠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포기하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환자를 데리고 어떻게 물에 제일 먼저 집어넣어 줄까요? 이 환자는 그걸 바라고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왔을 때는 물이 흔들리지도 뭐요? 않아. 병 낫는 거는 물 흔들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병 낫는 거는 무엇 때문에 나요? 생명 때문에 낫는다고. 생명은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은혜 때문에 나요. 예.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드디어 왔어요. 근데 이 환자는, 이분을 보니까 자기를 도와주시러 온 것 같아. 그래서 이 환자는 예수님께, 물이 흔들릴 때 도와주러 오신 줄 알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서 무엇을 딱 주십니까? 생명! 자, 여러분, 이 환자, 38년 된 환자도 사실은 생명을 잘 몰랐어. 그렇죠? 그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저 물이 흔들릴 때 못 속에 제일 먼저 넣어주실 수도 있다고 그 정도로밖에 안 믿었어.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만, 그 정도로만 믿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참 고마웠던 겁니다. 왜? 다른 환자들은 그것도 뭐예요? 안 믿고 철저히 구원을, 인간의 능력으로 자기 병이 나을 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철저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면, 뉴스타트를 하면서도, 강의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뭐 좋은 거 먹는 거 그런 게 없을까? 그러면서도 또 강의 듣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유전자를 켜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할 때 박수도 치고 그러면서 또 자, 보세요.
이 환자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유전자를 착 켜서 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분인 줄은 뭐예요? 몰라도 적어도 이 환자는 뭐예요? 뭐를 기다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은혜를 기다린 사람. 그래서 은혜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처럼 어떤 분처럼 뭐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러면 그 하나님이 왜 자꾸 딴 걸 찾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확실한 선택을 하시라고. 선택.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생명을 탁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9절,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랬어요. 확 나버렸어. 여러분. 자, 다른 환자는 계속 물이 흔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모든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태세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지금 물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환자만은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38년 동안을 알았으니 하나님께 뭐 잘해드린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교회에 댕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서 여기 죽치고 있느라고 교회도 갈 수 없고. 이 사람 무슨 예수님이 와서 낫게 해줘야 될 어떤 조건을 충족한 거 있습니까? 없죠. 그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도 끝까지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해드린 거 없어. 예수님이 이 환자한테 너 병 낫고 싶냐? 그렇다면 죄 지은 거 다 풀어. 그거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것도 봐도 그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자도 그저 이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예요? 아, 이 예수님은 그 문둥병 환자도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낳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그런 예수의 소문. 예수님이 그 혈루증 앓는 환자에게 그동안 지은 죄 다 풀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뭐예요? 자기를 그 은혜 하나님, 자기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인간도 사랑하신다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가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여러분이 그분만을 어떻게 기다린. 하나님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악령이 들어가서 헷갈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찾아오겠어? 하나님이 네 병을 낫게 해주겠어? 그러면서 사단이 옛날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많은 나쁜 생각을 한 것을 다 뭐예요? 다시 상기시킵니다. 너 이런 생각도 했지? 아주 나쁜 년이야 너는. 어? 하나님이 너 같은 년한테 찾아와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는 참 웃기는구나. 네가 뭐 교회를 열심히 댕겨보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본 일이 있어? 너는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속이는데 우리는 그 속임수에 어떻게 너무너무나 잘 넘어가. 왜 그렇게 잘 넘어가요?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꼭 같기 때문에. 네. 우리의 사고방식도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 사고방식. 그래서 사단은, 악령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우리를 속이면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똑같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지없이 속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됩니까? 응? 사단아, 악령아, 이 거짓의 영아, 너는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뉴스타트에서 배운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뭐요? 아니라고. 뉴스타트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런 나 같은 나쁜 죄인일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끝내 사랑해서 도와주시는 은혜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쳐야 돼. 아시겠죠? 주눅이 팍 들면 여러분 유전자 좀 켜지는 듯 하다가도 어떻게 팍팍팍 꺼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편 23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다윗은 참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 양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나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를 섬길 수가 없다. 목자님이 목마르다고 해서 내가 목자님한테 물 한 그릇도 줄 수도 없다. 목자는, 그렇죠. 양은 목자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양은 오로지 목자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렇죠? 그 목자가 다 알아서 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처럼 무능한 동물이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알아서 하는데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양은 아주 무능하고 순에 빠지고 양은 싸울 줄도 몰라. 염소들은 뭐예요? 양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저 순에 빠졌어. 바보 같아. 그러면서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뭐예요? 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왜? 목자가 양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좋은 풀이 있고 어디 가면 뭐요 냇물이 있고 어디 가면 땅이 평평하고 어디는 좀 땅이 험하고 이런 거 다 목자가 알아서 시간에 맞춰 가지고 양님들을 모셔야 돼. 가장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시간에 모셔야 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뭐요? 나를 섬기시는 종이니 이 말이에요. 이야, 배짱 좋죠, 그렇죠? 다윗은 뭐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자가 목자하고 양의 관계를 어떻게 다윗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양님들을 풀이 좋은 데로 가서 풀을 잘 먹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요? 또 물을 먹여야 되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 그동안 양님들이 많이 걷고 힘들었으니까 어떻게? 이제 양님들 쉬세요 하고 목자가 쉴 수 있나요? 없어요. 양님들은 쉴 때 목자는 깨서 됩니다. 왜? 늑대가 오거나 요구가 오거나 그러면 양님들 지켜야 돼. 막대기 하고 그래서 이 양님들은 끊임없이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다. 다윗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이다. 그러니 내가 뭐가 부족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한테는 부족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자님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도 아주 지금 대박난 양들입니다. 대박합니다. 하나님이란 목자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어. 여기는 푸른 초장입니다. 왜? 맨날 풀만 먹으니까. 네. 여기가 아주 풀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로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쉴만해요, 안 해요?
아, 쉴만 합니다. 저기 바깥에 물이 흘러 안 흘러? 흘러야. 쉴만 한 물가.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매일매일 말씀의 물이 흘러 안 흘러? 그렇죠.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기에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아, 내 영혼을 뭐요? 소생시키시고 내 꺼져가서 죽어가던 유전자들을 어떻게 켜주시고 다시 유전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내가 지금 뒤돌아보니까 정말 조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왔구나. 자, 이제는 이제부터 나는 생명의 길, 조건적이 아닌 뭐요? 무조건적 사랑의 길로 갈 거야. 이렇게 된다. 자, 의의 길로 인도하잖아. 그런데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란 말은 이게 무슨 뜻일까?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 뭐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그 말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뭐요? 자기의 이름은 자기의 이름 때문에 애는 자기의 명성 때문에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성은 뭐야?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뭐요? 살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즉 그 양들이 무슨 잘해서가 아니라 양들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뭐예요? 좋은 일을 했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이야. 생명을 주시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조건적인 사망의 길로 가든 우리들을 생명의 길, 의의 길, 무조건적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 여기에 꼭 방해를 놓는 놈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요? 야, 사단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꼭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미혹시킵니다. 꼭 뭐예요? 엉뚱한 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서는 진짜 이래가지고 난 나을까? 진짜 하나님의 생명만 가지고 나을까? 라는 너 정말 그거 믿어? 이러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받고 그 놀라운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때는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all in 할 됩니다. 자꾸 곁다리로 뭐 시시껄렁한 거 생명이 아닌 것을 자꾸 곁눈질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럴수록 여러분은 생명의 손해를 볼 뿐이야. 그래서 부디 좀 좋다는 거 좀 먹지 말자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 내가 그 사단의 그 미혹에 빠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 올인 하려고 그랬는데 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일본에 가면 면역 세포를 빼가지고 그거를 또 강화시켜서 몸에 집어넣으면 암이 낫는다더라. 주사 한 방에 600만 원이라더라. 그래가지고 10개월을 맞으면 난 사람이 많다더라. 그래서 생명에 다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누가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또 헷가닥 해버렸어. 또 그래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돈을 거의 1억을 쓰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뭐예요? 생명에 대하여 내가 등을 돌려버렸다. 생명에 대하여 등을 돌려버렸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다니기 시작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시 빠져들어갔다. 뉴스타트에서 배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거부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또 음침한 인간의 기술, 인간의 능력, 지식으로 한번 또 싸워보려고, 이겨보려고 또 헛발질을 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인간적인 치료법에 또 홀라당 빠져 그 함정에 그 거짓의 함정에 빠져 들어갔다면 하나님은 어떻을까요? 그래 갈라면 뭐요? 가. 네가 뭐 내가 그렇게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엉뚱한 것도 하고 싶어 하겠다면 가. 뭐 가서 죽든 살든 네 마음대로 해. 라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보니까 이거 잘못 왔어. 또 뭐요? 또 헤매고 있어. 하나님 뭐 하게? 내가 그러고 있을 동안.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래? 그래, 갔다가, 또 안 되거든, 다시 오든지.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뿌리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 가도 그 버림받은 하나님은 내가 들어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여러분을 따라오십니다. 아시겠죠? 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처박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들어가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참 이 다윗은 배짱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나는 그거 무섭지 않다. 왜? 이 다윗 좀 보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뭐요? 안 떠나신다. 내가 버려도 그 버림받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는 뭐요? 않고 나를 그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뒤에 따라오신대. 하나님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와서. 뭐만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아, 내가 괜히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래가지고 또 이 면역력이 또 다 망가졌구나. 아, 이거 재발했구나. 그리고 아, 나는 하나님이 뭐예요? 필요해. 그럴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아무 말 없이 나의 뒤를 따라댕기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따돌리고 버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와 뭐요?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떠시오? 내가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네, 그 믿음을.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목자들이 들고 댕기는 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늑대로부터 보호해주고 곰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 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들의 원수는 누구요? 사단이요. 응? 우리를 병들게 한 사단이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단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와서 내가 증오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예? 불안해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았던 나. 그렇죠? 그렇게 나를 만들고 나의 모든 약점을 샅샅이 다 잘 알고 있는 내가 뭐를 잘못했고 얼마나 나쁜 사단이 주는 생각을 그렇게 했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 딸하고 아들이 막 그렇게 저를 애를 먹였을 때는요 갑자기 무슨 생각을 이 이상구라는 아버지가 했게. 이렇게 힘들 바에는 이것들 그냥 뭐요? 다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간단히 해결되잖아.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고? 사단이 넣어줬어. 그러니까 사단이 저보고 뭐라 그랬게? 이상구! 너 새끼 나쁜 새끼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좋아하고 있네. 근데 제가 사단이 그 생각을
나한테 넣어줬다는 것을 그 사단의 함정에 내가 빠졌다는 것을 모르면 확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게 속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단이 내 발을 탁 걸어서 내가 넘어져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상구야, 또 넘어졌구나. 자, 내 손 잡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사단에게 속지 마.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그럴 수 있도록. 응? 하나님은 상구야, 포기만 하지 마. 나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야. 나는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사단의 함정에, 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졌다고, 내가 너를 버린다고, 그것은 사단이 조건적인 거짓말로 너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자, 사단이 나의 모든 죄를 알고 있는 그 사단의 눈앞에서, 이 말입니다. 사단이 보는 앞에서 목자님은 뭐 하신다고? 상을 베푸시오. 여러분, 상은 주인이 베풀어요, 종이 베풀어요. 이 다윗은 배짱이 너무 두둑한 것 같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이 사단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요? 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제 사단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이상구 저 새끼 말이에요. 이런 죄도 졌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은 다 상을 베푼 상구, 이거 먹어봐. 근데 사단은 어떻게 저런 놈을 그렇게 대접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단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네가 상구로 하여금 죄짓게 한 그 모든 죄는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책임지고, 이 상구는 그것을 믿으면 준다면 너는 더 이상 상구의 죄를 덜 먹일 수가 뭐예요? 없어. 나는 상구의 죄를 다 뭐요? 다 없애버렸다고.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여러분의 과거를 들추어서 여러분은 함정에 빠지려고 그래도, 그래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기름이란 것은 뭘 상징하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거기다가 더 무엇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내 머리에 발라주셨으니 내 잔이 뭐예요? 와, 이 은혜의 잔이 넘칩니다. 예. 네. 그래서 나의 평생의 6절,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를 끝까지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은 나를 따르신다. 참 배짱 좋죠. 정녕 나를 따른다. 따르리니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까 나는 이제 다른 곳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다시는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영원히 거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떠나면 혼내기 때문에 안 떠나요? 아니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병자처럼, 그 은혜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여러분, 사단이 끝까지 우길 수 있습니다. 병나게 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이 환자가 숨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없구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잡아다야 돼요? 아, 기다려도 기다려도 내 병은 낫지 않았구나. 그런데 사단이 봐, 기다려도 기다려도 병 안 났네. 이상구 거짓말 했네. 너희들 속았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응?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뭐예요? 내가 눈을 다시 뜨면 나는 부활이야. 그렇죠? 새로운 내 모든 유전자가 완전히 원상복귀된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까지 사람을 몰고 가다가는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 오케이. 일단 내가 물러가자. 그럼 병이 어떻게 싹 나요? 어? 우리 임 선생처럼 싹 나요. 일단 물러가자. 그리고 사단은 이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지가 이제 건강해지면 또 잘 나가도 보면 뭐요? 또 옛날 친구를 내가 사용해서 함정에 또 다시 빠뜨리고 술 먹이고 하면 그때는 그래가지고 또 암이 재발하게 되면 뭐요? 그때는 이명일이가 나를 버릴 수도 뭐예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사단도 아이고 상구는 이제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다시 공격을 해올지는 모릅니다. 결국은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마지막으로 숨지는 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뭐예요?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순간만 승리하시면 돼. 그래서 그 순간을 승리할 수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영생을 영생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승리의 최종 목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으로 이런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아무 조건도 제시하시지 않고 우리를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치유하여 주심을 구원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단의 교묘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또 혹시 빠지더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알 수 있도록 정말 성령으로 우리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깊이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지라도 절대로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네 발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 댕겨서 내가 해를 당할지라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필요한 순간마다 내가 다시 손을 내밀어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세요. 제가 넘어졌습니다. 하면 그래 내가 새 힘을 주지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